여러분들, 나 오래 보신 분들, 김성기님이 50일. 나 오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TV 출연할 때부터 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방송국 TV 전속으로 있을 때부터 SBS든 뭐 토마토 있을 때든 그때부터 나를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으세요. 한 분이라도 여기서 들은 나를 본 적 없어요? 방송국 남수토리님? 남수토리아님이 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말투가 거칠었죠. 보통 겸손하지가 않고 거칠게 방송하는 편이었죠. 방송국에서 있을 때 강일룡님. 예. 그죠? 강일룡님 방송에서도 막말하고 거칠게 얘기하고 이 유튜브하고 비슷하게 했죠. 뭐 성격상 이유도 있고요. 김월성님이 52. 예. 거칠게 방송을 한 이유는 그리고 방송국도 욕을 했죠. 어? 거칠게 방송하고 강일룡님이 네. 토마토 있을 때도 토마토 욕을 하고 강일룡님이 키키 SBS 있을 때도 SBS 욕을 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토마토 방송국 유성길님이 60. 토마토 SBS 있을 때도 이 두 방송국을 다 욕을 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응? 불만이 있으니까 욕을 했겠죠. 그죠? 아니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네. 대꾸버님 오세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욕할 때는 대꾸버님이 모두까지 있며 불만이 없이 어떻게 욕 정재님이 한 사람 알렸음 욕을 했겠어요? 저 전문가 욕 많이 했죠. 그쵸? 강일룡님 남수두리아님 저 전문가 욕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방송도 까고 그랬어요? 안 깠어요? 싫은 소리 방송국에다 해갖고 토마토에서는 고소한다니 이런 말도 했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랬을까요? 남슈토리아님이 시장에 안 맞는 얘기를 해서 그럴까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땡큐백승배가 돈 때문에 그랬을 거다. 1번 방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네, 키우, 키우. 방송에서 틀린 얘기하는 부분이 틀려서 어? 강일용님이 했어요. 방송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이나 앵커도 뉴스 보도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말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지랄하고 욕했죠. 그래서 저 나온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진짜 이유는 틀린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들어갔고 그 틀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남슈토리아님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익을 본다. 자, 이익을 본다, 1번. 틀린 내용을 듣고 그 정보를 갖고 방송에서 들리는 보도 내용 갖고서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면은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유성길님이 여러분들이 이득을 봅니까? 이득을 보면 1번. 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죠. 강일룡님이 피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왜 경제방송이 여러분들한테 틀린 보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틀린 정보를 줬고 여러분들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저께 우리 월요일날 방송 보고 주식한 사람들 정보 듣고 한 사람 다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유성길님이 옳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땄어야 돼. 맞습니까?
틀린 정보를 갖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잃은 거예요. 제 말에 일리가 있다 하시는 분 1번. 자, 방송을 보고서 주식을 해서 다 잃었잖아. 틀린 보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했으니까 인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HYC님이 세영님이 이거는요 절대 못 변해요. 이 변화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 틀린 보도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입문하고 여러분들이 결론은 다 피해를 입는 게 시장의 흐름이에요. 안 없어져요, 절대. 왜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없어질 수밖에, 없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그 틀린 보도가 계속 죽기 전까지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도 역시 똑같은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게 방송 매체인데, 그 매체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이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옳은 방송이죠. 유성길님이 개인이 손실 봐야 해서요. 개인이 손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근데 왜 방송국이라는 매체가 거짓말을 할까요? 일부러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나라 방송 매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거짓말을 했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실을 봐? 말이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아니, 방송국 자체가 나오는 경제 뉴스가 똑바로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 뉴스야. 근데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짓이 아니야.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개인들은 방송을 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방송국은 진실로 얘기하는 부분이 더 커요.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진실로 얘기하는 게 훨씬 90% 넘게 틀리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보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 손해를 봐.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아니, 방송국에서는 진실되게 자기네 나름대로 진실되게 방송하는데 여러분이 피해를 가. 왜 그럴까요? 자스민 노아님이 시간차. 어떤 시간차? 어떤 시간차? 자스민 노아님이 정보의 습득. 정보의 습득? 아니요. 아니라고. 자,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 이 코스닥 코스피가 움직이는 이 모양을 누가 만들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 이 부분을 누가 만듭니까? 목현님이 세력들의 이득을 위해. 그 이위에 누가 있어? 유수아의 신임이 세력. 그 이위에 누가 있어요? 세력들 위에 누가 있어요? 지배층. 아니 세력. 유수아의 신임이 외국인. 자, 세력들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력들 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세력의 중심은 누구야? 응? 정부죠. 세영님이 대통령, 양두훈님이 정치권. 정부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이 대주주, HYC님이 정부, 제로애니님이 유대인. 자, 정부를 움직이는, 자, 대주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 세력이 움직이는 거를. 새로운 시장님이 정부. 관리를 누가 해? 세력, 우리나라의 세력 관리를 누가 해요? 금감원이 하잖아. 금감원은 어디요? 정부 아니요. 그쵸? 세력을 관리하는 게 누구야? 정부잖아. 재경부가 왜 있어? HYC님이 금융위원회? 자, 금융위원회도 있고 기관이 한두 개야? 자, 대통령이 우리나라 10대 그룹 회장들 만나 안 만나? 응?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서영민님이 세력들 10대 그룹 회장님들 만나야 안 만나요? 20대 그룹 회장님들 만나야 안 만나요? 대통령이 정재님이 유성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어느 대통령이도 대그룹 회장들을 만나야 안 만나요? CEO를 다 만나죠. HYC님이 만나죠. 만나죠. 세영님이 만나요. 왜 만날까요? 세영님이 정치인 왜 만나요? 정부 말 잘 듣고 일 잘하라고 하려고 만나죠. 대통령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뜻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정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라고 들으려고 만나요? 우편님이 정책 발전. 그죠? 어. 내 말 잘 들어서 니네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따라와 하는 의도로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10대 그룹이 갑입니까? 대통령이 갑입니까? 누가 갑이에요? 정부가 갑이에요? 기업이 갑이에요? HYC님이 결국 정부의 힘. 서영민님이 어? 금감원. 누가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갑이죠. HYC님이 정부. 그죠? 자, 그럼 우리나라 정부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위에는 누가 있어? 더 큰 세력이 누구야? 누굽니까? 응? 서영민님이 정경유차 HYC님이 유대인 그쵸 미국 위에는 유대인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순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어? 순서가 풀려 안 풀려 자 최고 위에는 유대인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력이 있는 거야. 정치님이 이재명이 대통령 공약 5천. 어. 그죠? 맞잖아요. 유대인, 미국, 정부, 세력, 그죠? 기관이든 은행이든 기업 오너든 다 세력이잖아요. 그죠? 그 세력 다음에 우리가 몇 번째예요? 우리 개인이 몇 번째야? 손가락으로 세줬잖아. 몇 번째야? 우리가. 자, 유대인, 미국, 우리나라 정부, 세력, 우리나라 세력, 어? 자, 이렇게 따지자고요. 우리가 다섯 번도 넘어. 자, 유대인,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의 기관, 그죠? 미국의 기관. 정부. 미국의 기관이 금융과 애들이 세력이잖아. 그 다음에 정부, 우리나라, 그죠? 그 다음에 세력.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세력. 그 다음에 개인이야. 꼴찌야. 여섯 번째야.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여섯 번째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구속에 속하는 거야. 여섯 번째가 맞아요? 서영민 님이 미국. 응?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 여섯 번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데인치와의 신임이 유대인 트럼프. 목표님이 아니 확실한 건 제일 밑에. 그죠, 제일 밑에죠. 자, 우리 개인이 최고, 정보력이 최고 부족한 사람들이 뭉쳐있는 게 개인이래, 개인이에요. 그죠? 최고의 고급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 미국 정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세력 다음에, 미국 세력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미국 정부 다음에 우리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미국 기관이나 우리나라는 같은 동등한 위치예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기관, 세력이죠. 금융, 기업, 오너, 그죠? 서영민 님이 우린 밑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 밑바닥에 있는 건 기정사실로 여러분들 됐죠? 그죠?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받는 정보는 최고 늦고, 그죠? 늦은 정보에 최고 늦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단계가 최하 단계에 있으니 내려오는 정보가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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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오는 정보는 와 있을 때는 방향성이 반대인 데서 여러분들이 오겠죠. 일리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 1번. 난 도저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2번. 응? 유성길 님이 1, 박경민 님이 1. 유성길 님이 이해돼요. 한경식 님이 이해되죠. 자, 목표님이 우리 위에는 소수 인원이에요. 그죠? 소수 인원이야. 경제인, 정부, 그죠? 소수의 인원이잖아. 코스닥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나 나스닥에,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CEO를 따지면은, 그죠? 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미국 시장에 있는 국민도 역시 정보가 느리겠죠. 개미들도. 자, 전 세계를 따지면은, 전 세계를 따지면은 몇 분의 1이 정보를 갖고 몇 분의 나머지는 정보를 못 받을까요, 제대로. 수학적으로 인구 숫자를 대비하면요. 0.1%만 정보를 받고 나머지 99.9%는 늦은 정보를 받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서영민 님이 선반영의 뒷북맞음. 맞습니까? 자, 영국 시장의 주식시장도 있을 것이고 독일 시장의 주식시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있을 것이고 일본도 있고 선진국이 다 있지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인구 대비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그 나라 인구 대비에 0.01도 안 돼. 나머지는 정보가 어떨까요?
가득게 반영돼야 되겠죠. 그 0.01만 정보를 갖고 어떻게 흐름을 알고서 여러분들 돈을 그 0.01 되는 퍼센트 있는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다 빼먹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세력이 여러분한테 돈을 따줍니까? 기관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따줍니까? 외국인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따줍니까? 유대인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따줍니까? 돈을 따주게 해줘요? 소수의 인원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따먹어야 걔네들이 이득인데 여러분들한테 따먹어 나 잃을게! 여러분들 따가쇼! 하는 뉴스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 손 들어봐. 외국인 기관 세력이 나 이제 잃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사면은 무조건 따 갖고 가세요 하는 방송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잃면은 내가 책임질게. 세력이 이렇게 장담을 하고 방송에서 나온 사람 있어? 단 한 명도 없잖아. 전 세계에 경제인인 내 회사 사서 잃으면은 내가 책임질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대표적인 회사 오너가 나와서. 응?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지. 사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 발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있어? 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한편으로 알았어요. 그죠? 네, 자, 시장은 여러분들이 딸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져 있는 건 여러분은 이제 인식이 됐죠. 그러면 내가 왜 땡큐백 승배가 방송국을 욕을 하고 전문가를 욕을 하고 경제인을 욕을 하고 우리나라의 대가라는 놈들을 욕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자, 방송보다 매체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야. 방송국이라는 자체는. 근데 왜 거짓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아침 뉴스를 보면은 맨 처음에 뉴스가 나오는 게 뭐부터 나옵니까? 국내 이슈부터 나옵니까? 미국 다우 나스닥 이슈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 경제 뉴스를 보면은 중요시 여기는 게 경제 방송을 보면은 오전에 최고 많이 시청률 높은 게 오전이에요. 어? 9시 이전이야. 뭐부터 시작을 해?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부터 얘기를 해.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부터 얘기를 해. 뭐부터 얘기합니까? 어? 최고 많이 보는 시간이 7시, 8시 이때야. 6시부터 9시 사이야. 뭔 얘기를 최고 많이 해요? 유성길님이 네? 미국 시장이요. 그죠? 미국 시장 얘기를 하죠.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들 얘기, HY 신임이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미국 정부에 대한 얘기, 유성길님이 원자재 뉴스,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수신님이 미국 유가, 그다음에 산업 지표 얘기, 소비자 물가 얘기, 미국에 대한 얘기, 전 이 원자재에 대한 현지 상황 얘기 맞습니까? 맞다 1번. 맞아요 틀려요. 이런 뉴스부터 먼저 꺼낸다 1번. 자, 그거는 맞는 얘기야. 그 날에 나온 뉴스니까. 어, 그죠?
거기에 뭐를 곁들여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 제로에니 님이 그 옆에다 뭐를 곁들여? 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미국 전문가가 애널리스트든지 기관이든 대가든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해야 안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스닥이 왜 떨어졌고 뭐에 떨어졌고 왜 떨어졌고 뭐 왜 올랐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어떤 대가의 말은 이렇다, 기관에서 얘기는 이렇다, 어디 금융에선 이렇다 말을 다뤄야 안 다뤄요? 답니까 안 답니까? 단다 1번, 안 단다 2번. 달아야 안 달아요. 뭐 워렌 버핏, 엘렌 머스크든 어디 포드의 누구 오너든 지금 시장이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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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들이 나와서 기관이든 어떤 대변이든 어떤 큰손이든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예측이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에이치와이 신임이 하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야. 거기에. 신도아님이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는다고요. 그 얘기가 바로 우리나라 해요. 우리나라 방송 경제 TV에서 바로 그걸 받아서 해독을 해서 방송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든 큰손이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어? 금융이든 JP모건이든 등등등 얘기하는 뉴스가, 그 보도 뉴스가 번영이 돼서 우리 경제뉴스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1번. 미국에서 한 쓴 자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해야 안 해? 그게 틀린 얘기든 맞는 얘기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그 한 얘기를 갖고 또 우리 전문가, 우리나라 아나운서나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면 더 뻔뻔질하고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면 더 엄살을 피면서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뉴스 보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그 사람들이 말한 걸 갖고 설명을 대신 해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도 그렇다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시장은 그 얘기를 듣고서 얘기를 번역을 한 얘기를 갖고 전문가들이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 또 뒷받침해서 애널리스트가 또 뒷받침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신뢰를 하고 따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대가들이 나와서 미국에서 누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대가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 더 신뢰를 하죠. 그리고 이때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했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들고 나는 지식인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다. 난 똑똑해. 책 공부 많이 했어.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책에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책에서 그런 사람인지 알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원래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뉴스를 듣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가라는 사람도 역시 책을 보고 그 사람의 돈 본 거나 지위를 보고서 여러분을 신뢰를 먼저 준 상태에서 말을 하면 여러분은 바로 흡수를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큰손인 어떤 사람이야? 대가들이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개인 같은 사람이에요? 500만원, 1000만원 갖고 수익 내고 몇천만원 갖고 1억 큰돈, 일반인들은 큰돈이지만 몇천만원 갖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뉴스 경제방송에 대가라는 나온 사람들은 3단계, 4단계 있는 사람들이야. 농구 꿈나무 님 0.01%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익 주는 얘기를 해줄까? 자, 그러면 기자들이나 앵커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PD나 기자들이나 앵커들이나 자기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신뢰를 더 하잖아. 그리고 경제인이 옆에서 얘기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맞장구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국이라는 데는. 또 그 사람들이 광고도 연결되잖아. 방송국은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최초의 글을 쓴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들? 미국에서 다우 나스닥 경제 얘기를 끄는 사람의 최초의 글은 누구야? 미국 애들이야. 노랑머리야. 그 글 쓴 걸 우리는 받아서 해석해서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올 뿐이야. 우리가 글을 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 방송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받아다 전달한 거니까. 이 시스템은 절대 못 변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서기 전까지는 정말 정부가 방송국을 장악해서 정부가 방송을 내보기 전에는 똑바른 방송은 내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자스민 노아님이 이런 편법이 있었군요.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왜 미국 놈을 18주파를 내가 하는지, 유대인을 왜 18주파를 하는지, 대가들을 왜 18주파를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땡큐 백성배가.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어? 경제방송을 보면서 나는 따라서 했는데 이러 왜 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어? 있냐고. 여기 있는 분들 참 난 희한해. 나는 뉴스 보고서 했는데 왜 이렇지? 대가들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지? 아, 내가 재수가 없고 재수가 없나 보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한번 떨어질 때 쫓아가고 내가 잃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이걸 영원히 없앨 수 없어. 왜? 그러면 뉴스를 걸러내서 보도를 해야 돼. 응? 미국에서 나오는 전문가 얘기든 뭐든 걸러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응? 대주주는 알아. 걸러들어. 근데 대주주가 그거를 걸러드리는 방송을 하게 내비둘까? 어? 대주주는 뭐야? 세력인데. 그리고 몇십 년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왔는데 그걸 한 방송인이 그 세력 집단에서 나홀로 독보적으로 나 백의 천사야 국민들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할까? 손해보면서? 어? 기업은 뭐야?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일부러 회사 망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할까? 그리고 언제 신임이 페이크가 난무하는 그러니 개인들은 매일 털릴 수밖에요. 어느 누구한테 칼을 맞을지 모르는데 방송 매체를 똑바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걸러낼 수 있는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노하우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느껴요? 피부로? 잘 생각해봐. 나 주식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 생각해봐. 정말 뉴스대로 방송 정보대로 해서 내가 이득을 얼마나 받고 그것 해서 손해를 얼마 받는지 계산을 한번 해봐. 지나온 과거를. 무조건 손해봤어 여러분들. 그거를 신뢰하고 여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리딩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욕을 전문가 욕하고 방송국 욕 안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왜 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왜 나오는 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내가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거기서 묻혀서 살 거야. 모르는 척하고 리딩만 하고 돈만 따주면 되겠지 하는 개념으로 올바른 얘기 안 하고. 근데 내 성격이 그러지 못한 걸 어떻게 타고난 팔자가 내 성격이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못 참겠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장의 뉴스나 흐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방송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못 들어봤다 2번. 못 들어봤다 2번. 들어봤다 1번. 이 땡큐 백승배가 이렇게 열을 토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부분을 방송인한테 들어본 적이 있다. 언론인한테 들어본 적 있다.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다. 자스민 노아님이 유자님이 스카이블루님이 좋은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일찍 출근해야 해서 내일 또 올게요. 세영님이 스카이블루님이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큰 그림을 그리꽃님이 그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작은 그림을 그립니까? 화가라는 인물이 큰 그림 작은 그림을 다 그리는 게 화가지.
밝은 태양님이 그죠? 그레이맥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래를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나는 산전, 공중전, 지하전, 스카이까지 다 해봤던 사람이니까 기업 오너도 해보고 제조업도 해보고 빵도 한번 갔다 와보고 인생 밑바닥 다 갔다 와봤잖아요. 위도 가보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아니 여러분들이 이득을 선생님이 다 여러분 이제부터 5배 10배 가는 종목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여러분들 경험에서 피부로 느꼈잖아. 손해본 게. 그러면 걸러낼지 모르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들어야지. 그리고 그 걸러낼 수 있는 노하우를 경험에서 자꾸 알아내야지. 자주 봐야 내가 느끼고 내가 이런 뉴스는 걸러야 되고 이런 뉴스는 믿어야 되고 이런 뉴스는 보지 말아야. 이거를 골라낼 줄 아는 눈과 귀가 돼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방송 매체는요 못 변해. 여러분들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1번. 변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은 절대 못 바꾼다. 3번.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방송은 절대 이 시스템이 변할 수가 있다. 1번. 못 변한다. 3번.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못 변한다. 우리나라가 대국이 전, 대국이 전까지는 우리가 전 세계를 우지자질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올바른 뉴스를 못 꺼내. 그런지도 그리고 대국이 돼서도 절대 올바른 뉴스를 바깥에 내버리지 않아. 개인들의 돈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절대 우리나라가 대국이 돼도 못 보낸다 이거야.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극소수의 인원이 돈을 따야 되기 때문에 똑바른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어. 진짜 가짜 뉴스를 섞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데는 말이 맞아서 조금 따면은 아, 그 말이 맞구나. 신뢰되고. 틀리면 아, 내가 아, 재수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 뉴스를 계속 들으면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야. 하지 보지 말라. 그냥 뉴스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뭐 전쟁 터졌으면 그런 건 진짜니까 들어. 전쟁 터지면은 우리나라가 뭘 이득을 볼까 그런 생각만 해. 그거는 자료만 조사를 해. 무역 분쟁이 생기면은 아 어떤 기업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뭔가만 생각으로 찾으라고. 아니면 떠나. 이 세계를 떠나요. 이 페이크가 난무하는 이 시장을 나는 소화하기 힘들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페이크를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시장의 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손해야.
자, 오늘의 추천주 나갈게요.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다 아니고 들리는 게 들리는 게 다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게 들리는 게 다 아니라고.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공부를 하면서 안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저도 알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지를 몰랐어요, 나도.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게 주식하기 전이었어요. 주식을 하고 나서 정말 세상이 한마디로 족 같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